네, 저는 2학년 2반 임하민입니다. 자신에게 중요한 멘토 좀 소개해 주세요. 저는 중학교 때 만난 친구 김예림이 제 멘토입니다. 자신의 멘토와 알게 된 계기는요? 중학교 때좀 같은 반이었는데 좀 그냥 서먹했다가 청소하면서 알게 됐어요. 멘토와의 상담은 어쩔 때 했나요? 뭐라고요? 멘토와의 상담할 때 네. 어쩔 때 했나요? 어떨 때 상담하냐고? 힘들 때? 뭐 그런 식으로? 아, 힘들 때나 뭐 공부나 여러 가지로 고민될 때 그냥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상담합니다. 그럼 상담 주제는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? 그냥 뭐 제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방학이나 주말에 만나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카톡하거나. 아니, 상담 주제. 아, 주제? 그냥 뭐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거나 서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. 그럼 상담을 통해서 뭐 느꼈던 점이 있나요? 정말 좋은 멘토인 것 같아요. 전 좋은 멘토인 것 같고, 그냥 저도 그런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잘 되는 그런 멘토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는 확실해졌나요? 네, 확실해진 것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? 앞으로는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공부하고 있는데, 그 자격증 따고,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